국민카드는 농산어촌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디지털 기초 소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B 국민카드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KB 국민카드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이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지교실을 활용하여 블록코딩, VR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 체험하는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 학교 중 디지털 교육에 관심 있는 53개 교, 6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방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이지교실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20여 명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2021년 542명, 2022년 61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초등 어린이 대상 디지털 교육 전문 업체에서 커리큘럼 및 교구제를 개발하였고 온라인 학습 환경 점검 및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이지교실의 교육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엔트리를 활용하여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만들기. 두 번째,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하여 우리 마을 특산물 온라인 전시관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전과 후에는 2회에 걸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페이시스로 저희가 직접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습하는 교육을 받았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그냥 코딩만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직접 가상현실을 만드는 거라서 그 점이 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통해서 저희의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래 핸드폰을 많이 만지지만 컴퓨터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모르면 다가오셔서 알려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이거 갖고 저의 꿈으로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 재밌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고 아이들이 로블록스나 뭐 이런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직접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보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코딩이 이제 좀 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코딩을 이용한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이 좀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을 진행했던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사업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강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KB 디지털 이지교실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친근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디지털 인재 육성과 농산어촌 지역 소재의 학교에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KB 국민카드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강사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교육해 주셔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꿈꾸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